빠방하이. 올해 유난히 덥디더운 이 날씨, 대체 여름은 왜 이렇게 긴 건지 입맛도 없고 움직이기도 귀찮고 불쾌지수만 쌓여가잖아요. 아린애 가족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정신을 못 차리는 네 사람. 오늘은 충격과 공포의 냉장고 털이 음식부터 일본 여름 가정식 몸집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새로운 영상, 뒷부분은 기존 영상 모은 특집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여름 음식과 문화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매끼 식사 준비는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이죠. 더우니까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좋으련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반찬 투정만 난리 납니다. 터덜터덜 저녁 창거리를 사러 마트에 간 엄마. 오랜만에 여름 보양식도 먹을 겸 플렉스 하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 짜자잔.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장어덮밥. 간만에 먹어보는 비싼 요리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세 사람.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는 걸로 마무리.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보양식. 우리나라 여름철 보양식 하면 삼계탕이 떠오르지만요, 일본에는 스태미나의 대명사 장어덮밥이 있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에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때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보양식인 장어덮밥. 일본에서 장어덮밥은 여름철 복날에 먹는 포지션인데요, 일반 생선보다 비타민 A가 100배나 많고 고단백이어서 여름 장마가 끝난 이후 더위를 피하기 위해 보양식인 장어를 꼭 먹어준다고 합니다. 장어덮밥은 담는 그릇에 따라 이름도 천차만별입니다. 먼저 돈부리에 담아내는 운하기동. 운하기동은 흔히 볼 수 있는 덮밥류나 편의점 도시락같이 격식 없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칭합니다. 주바코에 담아내는 운하기주는 오세치를 담거나 벤토를 담는데 자주 사용되는 주바코에 담아내기 때문에 장어의 질은 동일하지만 양이 더 들어가는 운하기주가 비싼 편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나고야에는 나무밥통에 장어구이를 담아내는 히치마부시, 후쿠오카에는 편백나무찜 장어덮밥인 세이롱우시가 있습니다. 일본의 복날에 해당하는 토항일에는 장어 음식점 앞에 줄을 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하지만 장어 먹는 날은 망해가던 민물장어집 주인의 마케팅 상술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아셨나요? 일본에서 민물장어를 일반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후반 무렵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파리를 날리던 민물장어집 주인은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한 학자 히라가 겐나이를 찾아가 가게의 영업 진로에 대해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참을 하소연을 듣던 히라가 겐나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주며 가게 앞에 붙이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금일 토항의 소날, 뜻을 풀어 말하면 우시노이의 우자로 시작하는 운하기를 먹으면 여름 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후 파리만 날리던 민물장어집에는 글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며 운전성실을 이루었고 근처 다른 식당들까지 흉내내기 시작하며 오늘까지 이어져 여름철 풍습이 되었다고 하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설화는 역시 꿀잼이네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온 동동이. 어디부터 갈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비장한 표정의 여우리가 이번에 새로 생긴 유령의 집에 가자며 선수를 치죠. 입구부터 소름이 니고 역시 핫플레이스 아니랄까봐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조금 무섭긴 하지만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입장. 그렇게 유령의 집에 들어선 네 사람.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굳게 닫힌 방문을 열어보는데 두둥, 그곳엔 머리가 360도로 돌아가는 유령이 있었죠. 진정할 틈도 없이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고 서로를 의지한 채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 순간 서럽게 울고 있는 여성을 발견. 가뿐티할 것 같은 분위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요, 역시나 피를 내놓으라며 소리치는 바람에 서로 부둥켜 울고 난리를 치는 걸로 마무리. 일본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후지큐 하이랜드에는 극한의 공포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유령의 집이 있습니다. 바로 전율미궁. 평소 유령의 집이나 흉가 체험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반드시 꼭 가봐야 될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 식상한 유령의 집을 생각했다간 큰코 다칠 수 있는데요, 보통 유령의 집은 귀신이 나오지만 그래봤자 가짜 아니야 라는 인식이 강해서 담력만 있다면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지만요, 전율미궁은 체험하고 나온 사람들의 후기만 봐도 후덜덜. 진짜 흉가에 들어갔다가 귀신을 마주친 느낌이다. 체험한 이후로 몇날 며칠을 잠을 못 잤다, 중간에 못 버티고 포기해버렸다 등 흉가 마니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정교하게 제작되었죠. 전율미궁의 컨셉 배경은 해병원으로 지독한 소독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이상한 소리와 진동이 울리고 소름 끼치는 기계장치가 돌아가며 중간중간에 갑툭튀 귀신들까지 등장. 덕후의 나라 일본 아니랄까봐 100% 폐병원의 느낌을 잘 살렸는데요, 소리, 진동, 기계장치, 약품 냄새, 온도 할 것 없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모두 활용하여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보통 귀신의 집이 10분, 길어야 15분이면 끝나는데 반해 전율미궁의 소요시간은 무려 50분. 보행거리 약 900m, 계단수 273개, 코너수 79개가 있는 3000평 면적이라는 소름. 처음에는 4-5팀씩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스크린에는 병원의
과거 모습과 변해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해병동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빈방을 돌아다니게 만드는데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시체 영안실, 분위기부터 소름 끼치는 영안실에 들어가다 보면 의사로 분장한 귀신이 갑자기 달려드는데 나가는 탈출구 직전까지 쫓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혼비백산 줄행랑을 치게 된다고 하죠. 날씨도 더운데 유령의 집 도전 고? 여름방학을 맞아 하루종일 뒹굴거리는 아리. 엄마는 그런 아리가 영 탐탁지 않습니다. 운동도 안 하죠. 친구들도 안 만나죠. 맨날 소파에 누워서 히덕거리고 있으니 잔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엄마의 잔소리를 듣다 못한 아리는 오늘 저녁은 자신이 맞겠다며 빅딜을 제안합니다. 영 불안하긴 하지만 한번 믿어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시간, 평소 즐겨보던 책자 속 레시피를 들여다보던 아리는 양식집에서 잘나가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보기로 하는데요. 와? 와? 터지기 직전에 냉장고 를 마주한 아리. 단무지처럼 말라 비틀어져버린 당근하며 건포도처럼 바짝 말라버린 체리하며 초장부터 의욕이 팍 꺾여버렸죠. 그렇게 의도치 않게 냉장고를 털게 된 아리는 나름 먹음직스러운 오므라이스를 완성하는 걸로 마무리. 주부라면 365일 고민이라는 이 문제, 바로 냉장고 속 남은 재료들. 여름철 일본의 냉장고 털기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첫째, 한국식 당면볶음인 잡채. 불고기 베이스의 간장 양념과 고소한 참기름 풍미가 더해져 호불호 없이 사랑받는 잡채는 냉장고 털이에 항상 빠지지 않는 레시피로 처치곤란한 버섯, 당근, 부추, 짜투리 고기와 같은 재료를 당면과 함께 간장 소스에 볶아주기만 하면 완성! 레시피도 간단하고 맛도 있어 꾸준히 인기 있는 반찬인데요.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고추장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고추장의 적당한 매운맛과 달콤함이 채소의 감칠맛을 살려주고 당면의 느끼함을 잡아줘 선호한다고 하죠. 둘, 저녁 식사 단골 메뉴인 카레. 일본의 카레 사랑은 각별합니다. 카레 라이스를 기본 베이스로 드라이 카레, 카레빵, 카레 수프 등 카레를 응용한 다양한 형태의 음식 있으며 카레 한 그릇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를 처리하기도 좋기 때문에 마개조된 카레 레시피가 넘쳐나죠. 채소와 요거트를 넣은 요거트 카레, 고등어 캔 토마토 카레, 남은 채소를 튀겨 장식한 채소 튀김 카레, 두부와 채소를 볶은 두부 카레 등 온갖 마개조된 카레 레시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와! 역시 냉장고 속 잔반이 남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 같네요. 테디베어 사랑 동호회 친구들과 여름 MT를 온 아리. 날씨 좋고 물 맑고 오랜만에 여행이라 잔뜩 들뜬 모습입니다. 하지만 의욕이 과했던 탓일까요? 사진을 찍다 넘어져 물에 빠지고 말았죠. 갈아입을 옷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옷을 전부 말리기로 결정. 시간이 흘러 즐거운 바베큐 시간. 겉옷은 어찌저찌 대충 말렸지만요, 이번에는 또 속옷이 말썽. 바베큐에 집중하던 애들 몰래 속옷을 불 위에 올려놨다가 싹 다 태워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죠. 그렇게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다같이 사진도 찍고 고기도 구워먹고 나름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며칠 후 집으로 MT 때 찍었던 사진이 도착했는데요. 한 장 한 장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회상하던 그때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동동이. 사진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요, 두둥, 사진 오른쪽 위엔 야생곰이 함께 찍혀있었죠. 소름. 유난히 야생곰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은 나라 일본. 일본에는 굶주린 야생곰들이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매년 골치를 썩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본에서 야생곰에 의해 죽거나 다친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NHK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곰의 습격을 받은 사람은 모두 212명이었죠. 야생곰에 의한 인명피해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도호쿠 지방은 지역 내에 걸쳐 울창한 산림과 숲이 이루어져 있고 야생곰의 먹이인 열매와 각종 견과류가 풍족한데요. 이상기온으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지자 굶주린 많은 야생곰들이 민가까지 내려온 겁니다. 때문에 일본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야생곰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 기업 울프 카무이는 로봇으로 야생동물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제품 개발에 힘을 썼죠. 짜자잔. 이 위협적인 비주얼 좀 보세요. 이 로봇 늑대는 90dB 크기로 울부짖을 수 있는 미친 성능과 적외선 센서를 장착하여 야생동물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소리로 쫓아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50가지의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야생곰이 쉽게 익숙해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두 눈은 붉은색 LED 불빛으로 반짝거리고 목도 좌우 로 움직여 위협적인 인상을 남겨준다고 하죠. 이 밖에도 드론을 띄워 곰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전문 사냥꾼들을 대거 투입하여 야생곰을 잡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생곰의 습격이라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여름방학에 맞춰 워터파크에 놀러가기로 한 한돌이와 통동이. 5분, 10분. 어째 한돌이 이 녀석은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데요. 놀러와. 갑자기 한돌이가 아프다며 못 나온다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송이까지 떠맞게 되었으니 한순간 멘붕에 빠져버린 동동이. 송이는 도시락도 싸왔지, 수영복도 미리 입고 왔지. 그냥 둘이서 놀다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 정성 들여 준비한 도시락도 먹고요, 바나나 보트를 타고 유스풀에서 놀고요, 나름 워터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이후 대망의 하이라이트, 워터슬라이드를 타기로 한 송이와 동동이. 소심한 동동이는 내려가다가 송이와 부딪힐 걸 걱정해 송이가 내려간 후 한참 있다가 내려가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빨랐고 결국 동동이의 그곳이 송이에게 닿고 말았습니다. 동동이의 멘탈은 곧 깨져버 한누리로. 뜨거운 여름하면 이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워터파크. 일본의 워터파크 역시 여름만 되면 인산 인해들 이릅니다. 대부분 6월 말에 개장해 7월 말에서 8월까지 여름철 성수기에 맞춰 초초초초절정을 이루는데요. 규모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워터슬라이드와 파도풀, 어드벤처풀, 스파 정도의 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죠. 그중 신기한 워터파크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쿄에 위치한 요미우리랜드 풀와이. 무려 5종의 대형풀과 일본 최대급의 거대 버킷이 설치. 최장 스파이럴 슬라이드와 고속 슬라이드는 꿀잼 그 잡채입니다. 도쿄도에 위치한 도쿄 서머랜드는 거대한 규모의 실내 실외 워터파크가 나뉘어 있어 수영장과 유원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어트랙션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드는 규모의 스릴감 넘치는 스피드의 도쿄 서머랜드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이외에도 치바현에 위치한 하수누마 워터가든은 부지 면적만 무려 도쿄돔의 약 1.5배 크기에 달하는데요. 지상 20m에서 최대 90도의 경사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슬라이더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후카야 그린파크는 마치 남유럽 지중해 연안을 연상시키는 실내 내적풀로 바비큐장과 캠핑장이 있어 휴양지에 놀러온 느낌이 든다고 하죠. 요즘 습하고 너무 더운데 워터파크 가서 시원하게 물놀이 하고 싶네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카페에서 수다 삼매경에 빠진 엄마와 친구들. 엄마는 지난주부터 남편과 함께 주말 농장을 하고 있다며 은근슬쩍 자랑하기 스킬을 시전하는데요. 친구들은 너무 로맨틱한 거 아니냐며 엄청 부러워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으니 이런 모습 펄펄 끓는 날씨에 농장을 꾸려나가는 게 쉬울 리가 있나요? 쭈그려 앉아 잡초도 뽑아야 하고요, 지리대도 손수 제작해야 하고요. 윷 농장은 잘 자라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사서 고생하는 느낌이죠. 그렇게 시간이 또다시 주말이 찾아오고 엄마는 농장을 가기 위해 아빠를 깨워봤습니다만 주말 농장 같은 건 때려치우고 마트에서 채소를 사 먹자는 아빠. 그렇게 주말 농장 드림은 끝이 나는 걸로 마무리.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 열도를 뒤흔든 폭염으로 인해 채소 가격이 나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으로 양배추, 대파, 당근, 양파, 오이, 토마토 등 평년 대비 가격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죠. 이렇듯 채소값도 비싸지고 먹거리 안정성도 걱정되다 보니 직접 땅을 갈아서 농작물을 가꾸고 걷어들일 수 있는 주말 농장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을 비롯해 육아 중인 주부, 자영업자 등 본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말 휴무를 이용해 부담없이 농업을 배울 수 있고요, 훨씬 상품성 좋은 채소를 수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받고 있죠. 하지만 앞서 작중에서도 보았듯 직접 채소를 재배해 먹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작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만큼 수확도 어렵고요, 특히 물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서 주말 농장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휴일에 직접 재배하는 주말 농장이라니 낭만적이긴 하지만 저는 더워서 포기. 어쩐 일인지 아이스크림을 잔뜩 가져온 엄마. 고소한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에 모두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바로 그때 조용하던 아빠가 아이스크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죠. 5세기경 중국 황실에서는 지하창고 깊숙한 곳에 얼음을 쌓아두고 과일이나 우유를 얼려 샤베트를 즐겨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우유 샤베트를 만드는 레시피는 탐험가 마르코 폴로를 통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후 1533년 피렌체의 맹주 메디치가의 딸 카트린 드 메디치가 프랑스의 앙리 2세와 결혼하던 날 피로연에 우유 샤베트가 첫 등장. 1550년에는 로마에 사는 스페인 의사가 소금과 얼음을 이용해 액체를 급속히 얼리는 방법을 고안해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죠. 현대와 같은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조법이 정착된 것은 18세기의 영국.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스크림은 크림이 빠진 우유 셔벗의 비주얼이었으나 처음으로 우유크림을 사용한 아이스크림이 등장했고 1744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올라오게 되면서 아이스크림은 대중화되었다고 하죠.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나게 된 건 1860년 에도 시대 말기부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얼음 자체가 너무나도 귀했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무려 당시에 금 리푼, 서민 월급의 절반 정도였기 때문에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는 디저트였다고 하죠. 여담으로 냉동고 같은 것도 없던 메이지 시대에는 수동식 프리저를 사용했으며 얼음을 넣고 가운데에 아이스크림 재료를 넣어 핸들을 수동으로 돌려가며 제조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땡기네요. 충격적이었던 다이어트 에피소드, 엄마의 체지방편. 오늘도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며 수영 교습을 하러 온 엄마. 바로 그 순간 새로 생긴 체지방 측정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와, 열심히 운동도 다녔는데 고도비만이라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엄마는 거금을 들여 체지방 측정기를 구매합니다. 그날 저녁 방강제로 아리, 동동이, 아빠의 체지방 측정에 들어간 엄마. 아리는 경도비만, 동동이는 표준, 술배 가득한 아빠는 경도비만. 뭐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엄마는 체지방이 51%, 이 정도면 몸의 50%가 지방 아니냐는 아리와 아빠의 드립으로 마무리. 아따 엄마 가족들 중 엄마가 최장신인 걸 감안하면 최소 100kg은 훌쩍 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심각성을 아는지 엄마의 다이어트 에피소드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 운동기구 수집은 기본이고요, 밤낮 할 것 없이 조깅도 하고 다이어트 짐볼에 도전도 하고 나름 다이어트의 진심인 모습이죠. 보면 짱구 엄마도 매일 다이어트는 하잖아요. 일본인들도 우리나라처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할까요? 예스! 우리나라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죠. 특히 일본은 오래전부터 루키즘 문화가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루 플러스 이즘, 즉 외모지상주의를 의미. 상대방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고 평가를 하거나 외모를 이유로 우열을 가려서 차별하는 사고방식을 뜻하죠. 일본에서 루키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입니다. 도쿄올림픽과 함께 일본 음식의 서구화가 진행되어 식습관이 서서히 서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1900년대에는 수많은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이 상륙, 미국보다 반세기 늦게 모터리제이션이 진행되면서 일본인 평균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이어트가 각광을 받았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던 저당식품들, 일본에는 진작에 쫙 깔렸고요. 곤약면은 물론 곤약쌀, 저칼로리 쌀도 상용화된 지 오래입니다. 오래전부터 남녀 할 것 없이 마른 체격이 선호되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는데요. 일명 뼈말라를 선호하는 분위기, 섭식장애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이죠. 역시 다이어트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네요. 아따맘마 속 수많은 여름 에피소드들,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 보는 사람마저 후덥지근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름날 가장 고생하는 건 바로 엄마. 기껏 힘들게 밥 차려줘봤자 음식이 뜨겁다, 맵다, 맛이 별로다, 아주 돌아가면서 화를 돋구고요. 얼음 동동 시원한 국수 요리에 차가운 연두부 요리를 해줘봤자 이건 또 질린다고 난리.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원. 특히 현실 고증이 미쳐버렸던 이 에피소드. 오늘도 점심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엄마. 땅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푹푹 찌는데요. 마트까지 가는 길은 뭐 이리 길게 느껴지는 건지. 그래도 마트 하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신나게 이것저것 담고 한가로이 쇼핑을 즐깁니다. 까지는 좋았으나 신선식품을 구매한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엄마. 가족들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일념하에 뛰고 또 뛰었죠. 결국 더위를 먹어버린 엄마의 모습으로 마무리.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여름날 냉면에, 묵사발에, 콩국수에 이열치열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삼계탕 한 그릇 하지만요, 일본에서는 여름 내내 연요리 만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름에는 정말 푹푹 찌는 일본, 차가운 국수는 대표적인 피서 음식이었는데요. 면은 뜨거운 물에 데친 후 차가운 물에 헹구는 게 기본. 흐르는 계곡물에 수로를 설치해 국수를 건져 먹기도 하고요, 반 가른 대나무에 물과 소면을 흘려보내 먹기도 하고요. 더운 날이면 집집마다 시원한 국수 먹는 게 국룰이었죠. 실제로 일본의 한 식품회사에서는 전국 47개 지역을 대상으로 여름 면 요리에 관한 앙케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사계절 중 여름에 면을 먹는 빈도가 82.8%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96.9%가 차가운 국수 요리에 해당되었다고. 이외에도 별의별 여름 요리들이 넘쳐납니다. 첫 번째, 일본식 한국 냉면 요리인 모리오카 냉면. 모리오카 냉면은 제일 한국인들을 통해 일본에서 현지화되어 만들어진 일본식 한국 냉면 요리로 소뼈 등을 푹 꼬아 만든 진한 국물 베이스에 밀가루, 전분가루 등을 넣은 쫄깃한 면을 적셔 먹는데요. 김치 토핑이 올라가 있어 의외로 매운맛이 강하다곤 하지만 매운맛 내성 맥스인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소고기 묵국 수준이라고. 둘, 일본
일본식 중국풍 라멘 요리인 히야시 축하, 차갑다는 의미의 히야시와 중화의 준말인 히야시 축하는 1930년대에 센다이의 중국집들이 여름철에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전파되었다고 하는데요. 차가운 면 위에 오이, 쑥주나물, 달걀지단 등을 올려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기 때문에 여름에 가장 수요가 많다고 하죠. 이 밖에도 이시카와현의 가지국수, 토치키현의 딸기국수, 시조카현의 초된장소면 등 수많은 면 요리 레시피가 넘쳐난다는, 역시 여름에는 시원한 면 요리가 최고인 것 같네요. 자극성이라고는 1도 없는 순두 100% 아따맘마. 그래도 공포편은 종종 나왔는데요. 소름 돋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늦은 밤 술에 잔뜩 취해 집을 향하는 아빠. 어쩌다 들어간 이상한 골목길, 특이한 간판에 사로잡히죠. 궁금한 맘에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기엔 진짜 별 신기한 골동품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씨앗을 발견하는데요. 주인 왈, 사랑을 줄수록 보답해주는 신기한 씨앗이라고. 바로 이 씨앗을 득태 집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발견하자마자 당황, 엄청나게 크고 신기하게 생긴 이 씨앗,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키워보기로 하죠. 심은 지 얼마나 됐다고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이름을 씨앗둥이라고 지어주고 정성껏 키웁니다. 그 집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지저분했던 집안은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고 음식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진 것. 이게 무슨 일? 네, 모두 씨앗둥이가 한 일이었습니다. 놀랍긴 하지만요, 가족들은 씨앗둥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현타가 온 엄마. 씨앗둥이 가 집안일도 훨씬 잘하고 온 가족의 사랑도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엄마는 차라리 네가 이 집 엄마가 될래? 이제 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난 필요 없는 것 같다, 차라리 네가 엄마가 될래? 라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온 동동이는 집안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요. 온 집은 씨앗둥이의 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엄마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식탁엔 진수성찬이, 엄마의 자리엔 씨앗둥이가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 가족들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데요. 아리는 엄마가 없으니 푸짐한 저녁 식사도 맛이 없다. 동동이는 엄마에게 늘 불평만 했다. 남매는 후회하며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 입니다. 그때 씨앗둥이 입이 벌어지고 엄마는 컴백. 그렇게 다시 재회한 가족들, 씨앗둥이는 사라졌지만요,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을 주면 몇 배로 갚는다는 씨앗둥이, 진짜 선물을 주고 간 게 아닐까요? 살짝 소름 돋지만 훈훈한 에피소드입니다. 역시나 다른 듯 하면서도 비슷한 일본 문화들. 영상 만들고 나니까 워터파크 가서 물놀이 하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여름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우리 반?